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중입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 우리 증시 월요일장은 파란불 켠 채로 양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급등에 따른 이 부담에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특히 대형주들의 변동세가 크게 보여졌는데요. 이 IT 대형주들의 약세 속에 코스피 오늘 코스닥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빠진 모습이었고요. 그동안에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던 저 PBR 주에는 이 업종별로 차별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은행주 쪽에 차익 매물이 집중이 됐고요. 자동차 쪽은 오늘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5% 가까운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한편에 하루 만에 반락한 코스닥 쪽, 오늘도 성장주 쪽은 아직까지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코스닥도 오늘은 낙폭을 보였고요. 참 모쪼록 좀 혼란스러운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전략들 저희 방송에서 오늘 꼼꼼하게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어려운 시장에서 내 종목 고민으로도 참 힘든 마음 가지고 계시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요. 저희 방송 통해서 SOS 요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나가고 있고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진단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밖에 또 눈이 펑펑 온다고 하는데 또 시장은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어려움이 있었죠. 아무래도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을 줬습니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종목군들에도 자금이 유입됐는데 오늘은 좀 반대의 양상을 보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제가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 특히 저 PBR 관련주로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아주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줬었던 주체가 연기금과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기금과 외국인은 오늘도 순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금융투자에서 매도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주에 강하게 매수했었던 주체들이 오늘 이탈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힘든 장이었죠. 아무래도 2600도 다시 한번 이탈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반짝 반등이 나왔었던 중소형주들도 밀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좀 잘 버텨낸다라고 하면 시장의 우상향 추가 반등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냥 좋게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선물에서의 수급이라든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휴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감소한다라고 하면 조금 재미없는 시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 PBR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좀 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좀 선호한다라고 하신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2주일 동안 낙폭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었던 AI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도 지금부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성향에 맞게끔 종목군들을 트레이딩 하신다면 적어도 1월 달보다는 좋은 시장이 2월 달, 3월 달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3월 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내 종목에는 조금 어려움이 가득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으로 힘든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께 고민 상담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이제 그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차례대로 상담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아, 지금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한익스프레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1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어서 아, 어떻게 좀 대응해봐야 될까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한익스프레스라는 기업은 우리가 물류기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물류보다는 테마주로 보고 있죠. 인맥 테마주로서 이제 모 후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기업은 아니에요. 내재 가치는 있는 기업인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 기업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현재 5,170원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됐고 매수가가 6,100원인데 상방으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에도 굉장히 빠르게 뱉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치 테마가 아니라 그냥 기업이라고 한다면 정치 테마로서 시장에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릴 것 같아요. 좀 더 보유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 시장에서 일단 정치 테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때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는 손절가를 4,80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4,800원 이탈할 때는 좀 아프더라도 잘라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현재가에서 약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올라온다라고 하면 6,100원대 지금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비중 조절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 10% 보유하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할 수 있게끔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지만 상승의 여력이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익스프레스 지금 손절가 4,800원 그리고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지금 HLB 제약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만 500원, 그리고 비중은 10%십니다. 오, 지금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좀 매도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네. 보유하셔야죠. 지금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잘하셨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 않았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10% 정도의 비중으로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했다라는 것은 저는 뭐 잘못했다라는 말씀은 전혀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이 종목은 정말 많이 밀려서 매수하기 너무 쉬워 보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매수하기 너무 편해 보이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가 흘러내리거나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매매의 관점, 시세 차익의 관점, 매수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한다라는 이런 시세 차익의 관점에서는 지금 HLB 제약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좀 부담된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공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의 고가가 22,500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시간의 단일가가 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일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의 고점인 22,5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HLB 제약을
내가 이걸 지금 보유해서 3만 원까지 보유할 거야, 4만 원까지 보유할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내가 매수해서 수익 줄 때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내일 그리고 이번 주에 목표가는 22,500원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10% 정도의 비중이라고 했을 때 저는 18,500원대를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00원까지 밀리게 되면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약 8.5%에서 9% 정도가 하락하는 건데 뭐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 그 정도 손절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들이 손절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손절 대응을 하시고요. 반대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22,500원에서 그러니까 수익을 좀 주고 수익 구간이 벌어지면 거기서는 차익 실현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제약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하나씩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 보시면서 내가 가진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샵 3772번 문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로보티즈요. 로보티즈. 아,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1,500원에 20%요. 이걸 어디서 추가 매수를 네. 더 해야 되는 건지. 아, 추가 매수 전략이 싶어서요. 좀 궁금하신 거군요. 네, 네. 정보님 어떻게 그죠. 보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1,500원에 20%.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약했죠. 그래서 주가가 네. 같이 밀려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가 매수의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뭐 저출산에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로봇의 쓰임새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로봇 사용처가 늘어날 것이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 또 LG전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본다면 분명히 성장을 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업을 20% 넘게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게 좀 얘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기관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를 보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를 봤을 때는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명히 뭐 성장을 할 것이고 앞으로 매출도 잡힐 것이고 이런 부분은 분명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성장을 하고 매출이 찍히고 영업이익이 찍히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유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되면 저는 보유하시기가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만약에 지금부터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비중을 확대하시지는 말고요. 현재 비중 정도를 저는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단가를 좀 낮추려고 그랬어요.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좋은데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잘 지켜줬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내일부터 바로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은 네. 있는데 저는 네. 일단 추가 매수의 의견은 좀 죄송하지만 보류의 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여기서 주가가 올라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네. 하게 되면 추가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저렴해졌으니까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네. 느껴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3만 원대를 넘겨서 올라가지 못하면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꺾일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네.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류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네. 이제 지금부터 주가가 밑으로 내려와서 2만 3천 원대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안 밀릴 가능성이 2만 3천 원 너무 타이트하네요. 제가 다시 한번 가격대를 정정을 해드리자면 이 네. 기업 같은 경우 2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2만 지금부터 네. 2만 5천 원대를 만약에 하향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는 네. 좀 속상하시겠지만 10% 그러니까 보유 비중의 절반 정도는 그때 한번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 정도에서요? 네, 2만 5천 원을 이탈하면. 그러니까 지금 네네. 만약에 로보티즈가 이번 주에 만들어놨었던,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만들어놨었던 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리고 이탈한 후에 2만 5천 원까지 이탈하게 되면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내일부터 바로 반등이 나와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일단 네. 제가 3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3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네.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기업을 볼 때 성장성도 있고 로보티즈라는 회사,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로보티즈에 대한 기업 가치를 인정을 해서 특히 LG 쪽에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와 그리고 목표가를 잘 기입을 해놓으셨다가 변동성이 나오면 거기서 대응을 하시고 네. 저한테 또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규모가 좀 작아요. 그리고 적자 기업이라서 추가 매수는 네.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보티즈 추가 매수보다는 좀 비중 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등 시에는 3만 원 목표가, 그리고 2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손절 전략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코리아 FT들. 네, 네, 코리아 FT요. 네. 10%를 샀는데, 3,750원 되는 거 나갔더니, 4,690원 찍었네요. 네, 지금,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3,750원 맞을까요? 네, 네. 네, 네. 비중은 10% 담으셨고요. 네, 네. 네, 네. 코리아 FT,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익권에는 계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네. 네. 전문가님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네, 코리아 FT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갭상승이 나왔다가 고점에서 밀리면서 음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제 엔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유해가스들을 제어하는 부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업이 만드는 그 부품의 이름이 캐니스터라는 부품인데 그 캐니스터라는 게 하이브리드 카에도 지금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캐니스터보다 굉장히 비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간 기준 2023년도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카의 판매량이 40% 정도가 늘어났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약 30%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코리아 FT가 생산하고 있는 이 캐니스터는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음봉이긴 합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갭상승했다가 올라갔다 밀렸기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쁜 음봉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3,750원에서 뭐 한 30% 정도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일부 매도의 의견을 드렸겠지만 10%만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고점이 4,650원인데 4,695원인데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4,8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가보다도 높은 가격을 목표가로 잡아드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명분을 조금 설명드려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카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근데 최근에 도요타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계속해서 리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무슨 사기를 쳤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요타가 전 세계적으로 좀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저 PBR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는 4,800원까지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손절가는 얼마나 되었어요? 4,800원. 4,800원으로. 손절가는 지금 말씀드려볼 텐데 이제 이 손절가까지는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3,900원대로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3,900원대까지, 3,900원도 너무 타이트하니까 제가 4,0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부터 주가가 4,000원을 하향하게 된다면 익절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서현이화라든지 성우하이텍 같은 우리가 전통적인 부품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품주들 중에서 저는 대장주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주가가 밀려서 이제 4,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현재 매수하신 가격에서 수익 구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량 일단 익절하시고 나서 다음 추이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4,800원 이렇게 의견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 FT 추가 상승 여력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 실현 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지금 에코플라스틱 보내주셨고요. 에코플라스틱 매수가는 5,200원 그리고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시간 외 상승으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에코플라스틱 그렇다면 앞으로의 좀 대응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하셨네요. 보유하셔야죠, 보유. 지금 시간 외 단일가에서 저도 종목 말씀하시자마자 좀 찾아봤는데 7%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시초가의 갭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외 단일가에서 상승폭이 크다면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를 하거든요. 웬만하면. 대부분 이제 시초가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를 고점을 찍고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 외 단일가에서 크게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하십시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지난 11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고점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예요. 5,600원 되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내일 아침에 갭상승을 해서 뚫고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매물대가 좀 얇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아침에 우리 요 에코플라스틱이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량 매도보다는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내일 제 생각에는 오늘 시간 외 단일가에서 5,720원에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이제 이 에코플라스틱의 시간 외 단일가가 5,720원이 맞네요. 5,720원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5,720원 부근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일단 절반을 챙기시고 어쨌든 수익이 나는 거니까 절반 챙기시고 나머지 잔량은 저는 강 홀딩의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되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네요. 한 10개월 정도 소외가 되다가 최근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컨셉과 굉장히 잘 맞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차가 경량화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일단 내일 아침에 갭상승이 나오면 절반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은 제가 조금 이제
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뭐 6,500원까지도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서 절반 챙기시고요. 나머지 물량들은 6,500원까지 홀딩. 그리고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4,800원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의 절반 챙기시고 그 물량들이 밀리면 4,800원에는 손절. 반대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6,500원으로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플라스틱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 퀄리타스 반도체. 네, 퀄리타스 반도체 매수가는 네. 어떻게 되실까요? 42,000원에 26%요. 42,000원에 26%요? 네네. 아, 계속 연일 빠져가지고 참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정말. 뭐 괜찮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가 네. 정말 이대로 뭐 이렇게 주저앉는 거는 아닌가 해서요. 아, 네. 우리 시청자님 조금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초까지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네. 이제 저도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려보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꺾인다면 저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더 밀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요 37,000원대를 이탈하면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대응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더 밀려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내에 그러니까 2월달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상 27,000원입니다. 2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얘는 무조건 손절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조건이라는 것은 전량 손절은 아니고 절반 손절인데 2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퀄리타스 반도체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7,000원 이탈할 때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목표가는 35,000원대예요. 근데 이 35,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살짝 부정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게 신규 상장되고서 작년 11월 달에 저점이 16,000원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현재 29,000원이라는 것은 여전히 10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뭐 HBM이라든지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엮이면서 변동성이 잘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때에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얄밉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전환 27,000원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아닙니다.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단 목표가는 35,000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목표가 35,000원까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안국제약 9,200원에 10%요. 네, 안국약품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안국약품 9,200원에 10% 여쭤보셨습니다. 아, 전문가님 네. 지금 8,530원까지 빠졌어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일단 안국약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잠깐 해보자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대 기업이고요. 실적은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보율도 괜찮고 부채 비율도 좀 낮은 기업이라서 우리가 이제 뭐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기업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거래대금이 4억 정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업을 좀 보유하면서 길게 끌고 가도 돼, 한 1년 정도 보유하셔도 돼 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나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확해요. 7,9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매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7,9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주가의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수익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제가 만 원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국약품 같은 경우는 저는 거래 대금이 적은 것을 제외하고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밀려 내려왔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밀려 내려오면 대응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안국약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비중이 10%이기 때문이에요.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국약품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또 종목 상담을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을 또 상한가 특급 배송을 제대로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종목들,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소통을 더욱더 가까이서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보이는 QR박스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498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이름 세 글자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야 될까, 어떤 종목들이 포착됐을까 만나보기 이전에 먼저 고수라인을 통해서 포착됐던 종목들의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살펴볼게요. 네, 종목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달에 상한가 들어갔었던 종목이 네 종목이 나왔죠. 뭐 최근 들어서 저 PBR 관련주들이 반등을 줬지만 우리나라 시장 1월 달이 안 좋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죠. 제가 매일 나와서 매일 10종목씩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출연을 해서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한글과 컴퓨터, 뉴프렉스, 나무가, 아가방 컴퍼니까지 변동성이 나왔는데 대부분 시장에서 부각되기 이전에 고수라인이라는 저의 기술적인 지표에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부터 소개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 종목들 역시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내일 당장에라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C펜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올라왔고요. 남관 55%, 그리고 이제 EI테크 같은 경우는 30%, 드림텍도 10% 정도가 올라왔는데 여기 색깔은 칠해져 있지 않지만 트로엔이나 CLX 같은 경우도 전부 다 4%나 2%대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종목들을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린 명분은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이
애플의 비전 프로와 연동이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라인, 제가 고수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빨간색 라인에서는 굉장히 이전부터, 오래 전부터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매매를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이 수식관리자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업데이트를 해왔었던 매매 타점을 잡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에도 좋은 종목에 대한 분석은 잘들 하시지만 매매 타점 자체를 잡을 때가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매수 타점을 잡기가 어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JI테크라는 기업인데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올 경우에는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목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을 때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수라인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기업들 한 달 후에도 두 달 후에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월 5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뭐 11%, JI테크 33%가 올라왔고요. 뭐 LFT백큐 6%, 드림텍 7%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는 건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HTS, MTS에 충분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현재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어쨌든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원칙과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단순하게 포착이 됩니다. 빨간색 라인 위로 올라오게 되면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20%대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 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란색 기업 같은 경우는 10% 넘게 올라온 기업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1%, 45%, 31% 적혀 있는데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기해 놓은 기업들은 20% 넘게 올라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됐었던 기업들이 이런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뉴프렉서는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다음 주에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매매하신다면 큰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저 PBR 관련주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생긴 이래로 이만큼 매도했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매도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구간을 어느 정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간색만 넣어놨지만 실제로는 빨간색과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익절 라인 때까지도 잡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을 설정하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 158% 올라왔고요. 아가방 컴퍼니 81%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대장주로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꿈비라는 기업과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소개드렸었던 12월 4일과 5일에 소개드렸었던 이 종목들은 당시에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AI 관련주로서 한글과 컴퓨터는 그 이후에 시세가 나왔고요. 꿈비와 아가방 컴퍼니, 오늘도 저출산 관련주들 변동성 좀 나왔는데
이 고수라인에서는 12월 초에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당장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이다, 기술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취매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린 종목 중에서 가장 여러 번 말씀드린 기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3번, 4번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0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1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부터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었죠. 상단부에서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고수라인에 포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앞전에 소개드렸었던 종목들, 12월 27일 날 두 종목 소개드렸는데 16%, 14% 올라왔고요. 11월 28일 날 소개드렸었던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말씀드려봤는데 앵커님의 안내를 추가적으로 들어보고 제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하기 위한 고수라인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고수라인 설정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뒤에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박스를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링크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4989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실전 매매 경력을 통해서 다듬고 다듬어온 노하우로 만드신 고수라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리뷰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이죠. 바로 뉴프렉스와 칩셋미디어가 137%, 81%가 올라왔고요. 대덕전자 17%, 토비스와 선익시스템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도 제가 눈여겨봤었던 기업들 중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기업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아지고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많아지다 보면 고수라인에 포착되는 기업들이 없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좋은 수익을 내기가 좀 더 편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계좌를 빠르게 복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지금 10월 30일과 31일 날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동국제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20% 넘게 올라왔죠. 테크윈 같은 경우는 100%가 올라왔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날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과 테크윙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 두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도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테크윙 같은 경우도요. 지금도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고수라인을 설정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시장 대비해서 충분히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특가 종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리뷰에서 보셨던 종목들이 대부분 특가 종목이었고 제가 마지막에는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하고 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특가 종목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특가 종목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종목은 솔리드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제 통신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크게 밀렸다가 아래 꼬리를 전반적으로 붙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솔리드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놓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리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특가 종목 역시도 통신 장비주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같은 섹터 내에서 가지고 오진 않는데 고수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앞서서도 꿈비라든지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된 이후에 한 달, 두 달 후에 시세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금 전에 보셨었던 솔리드라든지 이 KMW 둘 다 통신장비주입니다. 5G나 6G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이 굉장히 사이좋게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내일 당장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같이 그룹핑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KMW와 솔리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종목군들은 한 달 후에도 두 달 후에도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최근에 이제 종목 상담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종목을 굉장히 조금밖에 소개를 못 드려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자면 조이시티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엔 웹젠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게임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2023년도에 런칭하려고 했었던 출시하려고 했었던 게임들이 좀 연기가 돼서 올해에 출시가 된다라는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는 거죠. 조이시티 게임주 중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기업 역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통신주 두 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게임주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노란톡방에서는 이 고수라인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좀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안내드리는 부분들 받아서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님 안내 듣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QR박스 가까이에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비밀번호 4989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샵 3772번 이재규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할 타임입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히든 종목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제가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 중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종목들은 조금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도 언제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히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했었던 종목은 이거 애니능률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장 마감되기 전에 준비를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 PBR 다음은 이제 정책 테마를 좀 봐야 된다. 뭐 저출산 관련주들 움직였고요. 저 PBR 관련주 움직였고요. 김포 관련되어 있는 종목 움직였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 테마를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 애니능률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애니능률이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예전에 제가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와버려가지고 팜스토리를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부합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고요. PBR뿐만 아니라 PER 같은 경우도 업종 대비 절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돈까지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시가총액의 6배 수준의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PBR 관련주들 약간의 변동성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 종목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전혀 부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저 PBR로도 엮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의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실시간 공략할 수 있는 종목과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498 입력하시고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저희는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